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오늘 역대하 5장 2절 14절 묵상 본문과 또 9월에 우리 표를 함께 엮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월과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하나님의 경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오홀리압, 브살렐, 그리고 후람, 또 그리고 여러 쓰임받은 사람들과 함께 솔로몬은 그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도구, 의사결정의 도구, 그리고 첫 시작을 알리는 도구입니다. 솔로몬은 거기에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아마도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안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 그것이 무너진 채로 100년 이상이 가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성 무너진 터처럼. 그거는 옛 고성으로 관광이라도 할 수 있죠.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채로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 그걸 보면서도 어쩌라고. 아주 절묘한 그 긴장 관계 속에서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 그 많은 저항을 이겨내고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게 나오죠. 그게 아, 절망처럼 불가능하겠구나.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고 또 순수해지고 뜨거워지기가 어렵겠구나. 사람들이 서로 아는 거예요. 아, 이제는 더 이상 어렵겠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난 그것도 페르시아의 궁궐에 있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주신 대로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그가 그 험한 땅에서 살아남고 왕의 측근에까지 인정을 받고 그 말할 수 없는 성실성 또 진실성, 그래서 나라 잃은 백성의 유다의 후손이 왕의 최측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인정을 받았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출신 중에도 한국의 대기업에 가서 처음에 이제 사장 비서를 하신 우리 성도들, 성도들이 아니라 성도죠. 보면 여기에 있을 때도 참 성실했는데 가서 이제 큰 조직이니까 사장 비서가 그렇게 우스운 자리는 아니죠. 얘기를 들으면 골프장에 가 계시면 기사도 아닌데 주일날에도 가서 몇 시간이든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 외에도 모든 일에도 수족같이 항상 깨어있고 미리 가있고 모든 것 다 체크해야 되고 아마도 만 가지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눈밖에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 성실성이 인정받아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물며 왕의 최측근에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사생활도 없고 아마 밤관압도 없고 건강도 유지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그런 가운데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실력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그 중수의 계획이 벌써 필름처럼 머릿속에 쫙 들어와요. 자기가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한 그 행정력, 그 리더십, 그 성실함,
사람들에 대한 설득력, 그리고 반대와 장애에 대한 예상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그래서 느헤미야 1장, 2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마치 잘 짜여진 기한과도 같아요. 물자는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왕이 거기에 힘을 써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수송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경계들을 넘어가고 검문들을 넘어갈 때 뇌물 받으려고 할 거잖아요. 또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데 제거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왕이 조서를 통해서 안전하게 해주기를, 그것을 다 기한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도착한 지 사흘 만에 공사를 시작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거예요. 장애를 극복할 계획과 그리고 그 건축을 최단기로 완성할 계획과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한 대안까지도 미리 다 세워서 거기에 참여하는 이들이 지역 토호들에게 볼모로 잡혀서 이제 경제적인 줄을 끊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자기가 총독으로 받는 녹봉과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생각도 하고 또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고 침공을 받을 때를 대비해서 그가 가진 실력으로 그 공사에 참여하는 이들을 전투 인력으로 바꾸어낼 계획도 세우고 그것을 사실상 실제로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52일 만에 중수해서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특별히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가장 놀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대자들이 가장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공사에 참여한 이들, 그들 스스로도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십으로 느헤미야를 꼽아요. 아마 담기에 어려운 그 사람의 그 성실성을, 물론 저희 교회에 보면 그런 느헤미야에 필적하는 또 그를 닮아가는 그런 분들, 또 그런 다음 세대들 제가 눈여겨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흥의 세기에, 영적 각성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바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그런 사람들의 계보를 잇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시원찮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나오게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예상을 깨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되지 않는 것은 가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엄청난 대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는 한치의 오차 없이 그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의의 무기로 쓰임받아요.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않고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마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꽃잎 떼어가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맨날 그런 타령할지 몰라요. 뭐 시험이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손과 발만 떼어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과 발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의 뜨거운 가슴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약궤 메고 올라가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 장로들 다 예루살렘에 소집하죠. 솔로몬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죠. 열왕기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이라고 더 상술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궤를 놓고 백성들이
이제 성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양과 소로 번제를 드리는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더라. 이건 뭔 줄 아세요? 대세입니다. 예, 범접할 수 없는 대세.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범접할 수 없는 대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 육신적인 인간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대세가 되어야 합니다. 한마음교회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대세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다 기여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온 백성과 함께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언약궤 이제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체험도 불기둥 구름기둥의 체험도 하나님께서 먹이신 만나의 기적도 이제는 사라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요시아 왕 때 보면 그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뒤편에 거미줄에 쌓여가지고 처박혀 있는데 아무도 그게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사람들이 그런 레토릭을 씁니다.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빛나는 언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버리기는 누가 버립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알잖아요. 누가 누구를 버립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누가 누구를 버린다는 말입니까? 연인이 사랑해서 완전히 식어져서 돌아섰는데 그 마음을 돌이킬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지 투성이에 거미줄에 뒷사에서 성전 뒤편에 버려져 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아 그거 어디에 있으니까 찾아보면 된다가 아니라 있는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런데 누가 누구를 버립니까? 이것은 가슴 아픈 이야기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언약궤 앞에서 온 백성이 셀 수 없을 만큼의 대세로 양과 소를 번제하고 그들이 축복하고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들어가서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 11절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습니다. 예, 다윗이 아마 서열과 질서를 정해놨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 때잖아요. 예, 한 대 지났는데 반열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질서와 반열. 여러분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한 대 지났는데 그대로 되지 않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 오늘 성전의 봉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예. 그들이 그들의 질서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 종교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 다 이미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예요. 생명의 말씀 앞에 그들이 다시 서지 못한다면 그들의 반차와 반열은 의미가 없는 거라 그런 거예요. 요즘도 성도들 간에 그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고요. 한국에 갔더니 뭐 어디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교단이 어디예요? 뭐 저보고 신학 배경은 어디예요? 어느 교회에서 파송하셨어요? 제가 하나도 대답할 말이 없어요. 글쎄요, 글쎄요, 글쎄요. 네. 반열대로, 반차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과 비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들은 나팔 불고 예비된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응답의 찬송이 있는데
그들이 찬송을 더 이상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의 표가 영광의 구름이 빽빽했습니다. 어제 말씀 묵상하고 정리한 거 읽어보는 데만 해도 한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어제 피를 토하듯이 큐티하자 먼저 믿은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다 움직이는 것 같진 않아요. 다음 주면 또 수가 줄어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세울까 생각이 되지만요, 그래도 어제는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는 늘어난 것 같아요. 30%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길을 끈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를 나타내실 건가, 그게 궁금하다. 제가 그 마음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가 내게, 주님이 왕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왕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 또 영광의 구름이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표로 삼을 거예요? 우리 찬양팀, 세션팀은 뭐로 삼으실 거예요? 관심 없습니까? 성전에서 퍼포먼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조는 거예요? 기도 맡은 분은 열심히 온 곳 서서 기도하고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 준비해서 앞에서 30분 있다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넋이라도 입고 올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표를 나타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부흥이 있으리라. 남에서 북에서 동에서 서에서 우리들의 빈곤한 살림과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담쟁이 덩굴처럼 꼬여있는 여러 가지 복마장과 같은 고통과 시련들이 주님 앞에서 풀어지리라. 삼손이 삼나무꾼 끊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증거입니다. 한마음교회 맨파워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이제 식당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우리가 맨파워로 어떻게 해본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절박함으로 하나님 갈급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학생들은 떨어질 것 같은 시험 보기 전이 영적으로 제일 깨어 있고요. 시험 되고 나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이 불안정할 때 남자들은 영적으로 제일 깨어 있고요. 안정된 직장에서 나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우리가 듣고 본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정된 그 상태로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의 사도는 그렇게 어린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서 무엇을 할까요? 다시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말할 수 없는 성실과 자기의 삶을 내던진 성실함으로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할까요? 지금이 그럴 때인가요? 우리가 그럴 때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떻게 세월을 아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것은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시편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용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하신 말씀들이 대부분 시편에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들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를 예수님이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라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 대부분 시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서로 화답함으로써 나눔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그렇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빌립보서에서도 얘기합니다. 예,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므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희가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가는데요, 한 가지 경계할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의 일꾼들끼리 서로 마음에 잘 들어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초기보다 지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목회자가 눈치를 보게 돼요. 어느 사역자가 어느 사역자를, 어느 성도가 어느 성도를 좋아하는가, 같이 사역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싫어하는가. 그게 많아지면요, 나중에는 그 눈치 보는 게 사역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생각하고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촛대는 옮겨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대상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성령 충만의 비결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나누세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말씀을 나누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안 나누는 거예요. 다들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케이, 문제없어요. 예. 매일 말씀 안에서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나눌 사람이 없네요. 왜 그럴까요? 자꾸 마음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서로 화답하고 나누세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워주셔야 돼요. 깨트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저는 인간관계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그거 레토릭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예, 여러분, 순식구들, 사역팀들, 또 섬기는 이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연주하거나 특송하거나 하잖아요. 봉헌송하거나. 예. 그런데 같은 손식구들이 눈물을 흘리듯이 기뻐하고 그러면 아,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요. 또 같은 전공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기뻐하거나 그리고 막 카메라 들어서 이렇게 녹화해 주려고 하고 그런 거 보면 아 좋아요.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눈 감고 외면하듯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뭔가 불편함이 서먹함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관심의 초점이 달리 있는 거예요. 주의 교회가 균열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손과 발만 들어서 쓰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화답함으로써 시와 찬송과 신원대로 서로 쉐어하고 나누고 화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권사님들이 서로 사이좋은 경우가 없어요. 신앙의 어머니들이고 베테랑이고 다 보면 공력들이 대단한데 그런데 서로 사이좋은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전통교회라 불러요. 전통이 좋은 전통교회가 아니고 서로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은 굉장한 분들이 있는데 그 굉장한 분들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전통교회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게 좋다. 지능이 떨어지는 게 좋다. 푼수는요,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신건강이 100%가 안 되면요, 그 다음에 지능이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져요. 행복해집니다. 그보다 이제 더 떨어지면 좀 위험하고요. 예, 그 전까지가 약간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날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 이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푼수처럼 기뻐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나그네 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 또 대자비야.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그래서 나 이번에 못해요. 지난번에 뭐 청소년 아카데미 무슨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영광이 남아요? 거기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데 사역자들은 거기서 힘들었다고 말해요. 관계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빌립보의 그 아름다운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들이 알코올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라고만 얘기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방식을 본받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우리가 1절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힘쓰라. 예. 이 말씀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순장들, 사역자들 모두 다 그렇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만 500명이 넘잖아요.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된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눈치 보지 않게 하세요. 목회자가 눈치 보지 않게 하세요. 이 조합이 맞나 저 조합이 맞나 그러지 않게 하세요. 그냥 반열이 없이 제사장의 반열이 없이 모두 다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그러면 우죽순처럼 나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거리낌 없이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의 표시를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직하게 목회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저기 균열의 표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서로를 인정하고 마음 들어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빛나는 하나님과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리까지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리함을 좀 무디게 해주시고 지능을 좀 떨어뜨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기뻐하고 예, 지난주에 받은 예만이 오랜 기억에 남아있고 예, 나머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주님 앞에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스도께 서로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디아스포라 300교회의 꿈이 희미해지고 빛이 바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각자가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교회는 이런 거를 해야 돼 저런 거를 해야 돼 그래서 소견에 오른 대로 일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다양해지는 것 같지만 다이나믹을 잃고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혼자 계속 외치고 성도들은 성도대로 자기들끼리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교회는 다이나믹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보면 우리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얘기하는 소리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통교회라 불러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사불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누며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떠나서 늘 눈물과 감격이 있는 사람들.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본 것은요. 무슨 뭐 찬양을 잘하고 뭘 잘하고 그게 아니었어요. 픽업하고 오고 가면서 공항을 오고 가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저를 픽업해요? 아 오늘 월차 냈어요. 아 그렇군요. 실업자가 아니군요. 그리고 그들이 궁금한 거는 어떻게 한만교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준 눈물의 간증들 그게 그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야, 우리도 픽업도 할 수 있고 간증도 할 수 있고 대접도 할 수 있는데 글쎄 이런 눈물의 간증은 글쎄 하니까 마음에 이번에도 미국에 방문했다가 포틀랜드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때 오셨던 목사님이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와서 한번교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떠냐고 그랬대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아 우리 교회요 좋아요. 근데 뭐 있어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 이제 뭔가 머릿속에 뭐 걸리는 게 이렇게 저렇게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복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면 여러분을 생각하면 한 분 한 분에게 눈물이 나기를 바라고요. 또 이를 위해서 저희가 9월에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사모함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모두 다 이를 1번에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